일부 보험사들의 1분기 건전성 지표가 금융당국의 권고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분기에도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주가 하락세가 지속될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RBC 비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DGB 생명의 1분기 말 지급 여력 비율은 84.5%로 업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보다 14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122.8%로 3개월 새 5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NH농협생명, 흥국화재, DB생명 등도 130에서 140%대를 기록했습니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험업법상 100% 이상 유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보험업계는 그 이유로 금리 상승을 꼽습니다.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 평가액이 감소하며 RBC 비율이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보유 채권 가치 하락으로 회계상 자산이 감소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금리 상승 수혜주로 꼽히는 보험주의 주가도 건전성 우려 여파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KRX 보험 지수는 6% 이상 하락했습니다. 1분기 가장 높은 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당분간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가 전문가들은 RBC 비율 하락이 보험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내년부터 보험업계 건전성 지표가 신지급 여력 제도로 바뀐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들은 철저히 대비하고 금융당국도 RBC 비율 제도에 탄력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